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난 사람들이라. 그렇죠. 다 자르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굉장히 조건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 아,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이혼 수속부터 해야 돼. 그게 맞는 말일까? 아,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읽으면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왜? 이거는 누구가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이 안 떠오르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해 가다가 보면 아, 이게 그 말이 이 말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감이 딱 잡혀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벌써 이 의학을 배우면서 미국에 가서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야, 이건 아니구나. 사실 제 몸 속에도 15가지 병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병들이 있었냐면은 첫째는 탈모증.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활성산소가 자꾸 뭐예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리는 그 물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SOD, 그렇죠? 산호방지물질.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꺼지니까 활성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릴 수 없으니까 이 활성산소가 그대로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또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세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목은 세포나 이 머리털을 생산해야 되는 세포 그럼 그게 죽어버리면 그냥 머리 빠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를 분해시키지 못하면 자꾸 머리가 꺼져요. 뭐 그 당시 저는 그 사실도 의사지만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농증, 충농증 여기 이제 우리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을 보면 여기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걸 동공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빈 공간이니까, 그리고 밖으로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기 중에 있는 병균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이 따뜻하고 촉촉하고 하니 얼마나 살기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병균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 정도로 병균이 들어와서 자라는 것을 허락할 만큼 면역력이 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동공으로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농을 여기 동공에다가 축적하는 그런 증세라 그래서 축농증이에요. 그렇게 되면 항상 미열이 있고 보리땡하고, 그게 이제 심해질 때는 막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또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가 하면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아, 중농증 때문에 참 고생 많았어요. 그다음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맨날 잇몸병이야. 왜? 입안에도 병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그 병균이 과잉 증식을 하면 그게 자꾸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자, 그 잇몸병에다가 그 다음에 입안이 자꾸 헐어. 하여튼 저는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고생 정말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맨날 기관지염에 걸리고 편도선 선염에 걸리고 그러더니 결국은 기관지 천식이 됐어요. 기관지 천식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음식이 어떻게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산도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 위산이 이 식도는 위산으로 보호가 돼요. 위장은 보호막이 딱 생겨서 보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식도로 올라오면 그 산이 얼마나 강한 산인데 그 막 따끔거리고 아프고 막 하여튼 이건 이제 역류성 식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병이 몇 가지요? 다섯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만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신경성 대장염,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대장염에 걸리면 이거 참, 그래서 이 신경성 대장염이 아주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갑자기 그 여자들이 면역력이 약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방광염에 자주 걸리죠. 방광염에 걸리면 막 갑자기 소변이 막 마렵고 막 또 눌라 그러면 뭐요?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막 따끔거리고 막 또 괜찮아졌다가 또 금방 또 소용돼요. 남자들 뭐 걸렸듯이 전립선염 걸렸듯이.
그래서 신경성 대장염에 걸리면 금방 막 똥이 곧 나오려 그래. 그래서 가면 어떤 때는 설사가 쫙 나오고 어떤 때는 막 똥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가면 안 나와 또. 또 막 변비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막 용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질. 벌써 몇 가지요, 이제. 벌써 한 여덟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팍, 여기에, 하고 발목,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에 뭐, 무좀. 하여튼 다른 사람 가진 거 다 그냥 혼자서 다 가졌어. 근데 열 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면증, 그 다음에 많이 잊어버렸네. 또 뭐네? 또 뭐더라? 하여튼 15가지. 근데 제가 의사야. 의사. 근데 의사로서는 이 병을 한 가지도 치유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약 먹어. 그럼 뭐 하려고 약 먹어요? 증세 치료.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자신도 그렇게, 야, 약으로 나을 병이 하나도 없는구나. 또 이제 항암 치료 이런 것도 해보니까, 아이가 이거는 말이 안 돼. 아, 이거 의사라는 게 내가 의사한테 내 병도 하나도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거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렇죠. 왜냐면, 천식 때문에 고생을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천식약도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저절로 나아버릴 수 있는 병인데, 이게 그냥 면역 억제만 자꾸 시키니까 이게 안 낫지를 않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무신론자였거든. 무신론자가 죽을라 그러다가 자살 보류하고 살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조정해 주셔서 내 건강을 유지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니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자, 그러면 이 따분한 이 약물로 증세 치료만 하는 이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이유가 없어졌어. 내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진리, 진선미를 아는 거, 그렇죠? 그 진선미 속에, 진선미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야.
최고의 진실. 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탁, 야,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자존심, 명예, 부, 그렇죠?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야. 그리고 뭐예요? 쾌락. 아, 술 먹고 맛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몸에 해로운 거라는 거 알면서도 맛있으면 최고야, 하여튼. 이제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감은 흑대 버리고 끝나는 게 인생 아니야? 이러니까 뭐 내가 뭐 어떤 원칙 진리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 진리야. 진리, 생명, 하나님. 그래서 내 병도 지금 막 낫고 있어.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뉴 스타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뉴 스타트를 해야지. 자, 그 당시 제가 병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 그래서 뭐, 세상에 그 비싼 벤츠도 두 대. 한 대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벤츠 큰 놈 하나 하고, 세단 벤츠. 그 다음에 그 큰 놈보다 더 비싼 놈이 있어. 조그만 놈인데 둘이밖에 못 타요. 벤츠 스포츠카를. 정말 미국 사람들도 그게 선망의 대상이야. 그거를 다 샀다 이거예요. 예. 네. 자,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뭐 하여튼 이 쾌락 위주로 그게 이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 차 좀 볼래? 내가 어느 동네 사는 줄 알아?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 때 이제 한국에 계셨던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간스럽가 미국 아들 내 집에 오니까 막 삐까뻔쩍 막 정원에 수영장이 있고 막 바다가 보이고 막. 막 벤츠가 두 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막 이 벤츠 앞에 서서 사진 찍고 막 그때는 이제 그 폴라로이드밖에 없었어. 근데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찍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뭐요 이게 우리 아들 벤츠다. 와, 아주 그 맛에 우리 어머니 또 살맛이 뭐예요? 살맛이 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아빠가 벤츠를 태워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애들이 막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와, 니네 아빠는 벤츠를 막 애들도 막 기고만장이야. 그 이제 살만 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살았어. 살다가 진리를 발견했어. 하나님 발견했어. 그래서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계속 누리고 오던 뭐예요? 이 쾌락과 돈과 자기의 이 생의 자랑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뉴스타트를 해서 내 병이 다 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의사야. 그럼 뉴스타트 해야 돼, 안 해야 돼? 뉴스타트가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야. 세상에 내가 40년 동안 맨날 빌빌하고 살았는데 이 40살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이제는 좋아하던 양주도 이제 안 먹고 좋아하던 뭐 온갖 맛있는 것들 있잖아. 그거 먹으면 기름기 많고 막 건강에 별로 안 좋으니까 콜레스테롤도 많고. 근데 그거 하고 다 이별했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래? 맛있는 거 드립 다 먹고 아플래? 뉴스타트 하고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할래? 아,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점점 올라가죠. 천식도 없어지고, 충농증도 싹 없어지고. 그동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게 뭐예요? 다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15가지 그 당시 제가 앓고 있던 병 중에 하나도 내가 가진 병이 없어. 약 먹는 거 있게 없게 없어요. 무슨 약, 무슨 영양제도 하나 안 먹어요, 저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지. 그때 이제 미국서 뉴스타트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가 캘리포니아의 그 위마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뉴스타트 센터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뉴스타트라는 말이 없었어요. 컨디셔닝 센터라고 그래서. 이 컨디션을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글로 거기에 가봤어요. 갔더니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오케이 했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나는 이제 이 병원 안 하고 거기 가서 뉴스타트 한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월급은 얼마나 준대? 월급 70만 원. 그거는요, 의사 월급이나 청소부 월급이나 거기에 위마에서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70만 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때까지 벌은 거 쫙 해가지고 딱 벌은 거 탁 전부 다 현금화하면 애들 대학 보내고 뭐 시집 보내고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월급 70만 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할 만 하죠? 그, 충분히 이해할 만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애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여보, 좋은 결정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뭐예요? 없죠. 그때 참 저도 순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솔직하게, 그런 곳에 가서, 그게 산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돈 받고 살수 없다. 없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다. 와, 그 상당히 보니까 단호해.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좀 가더라고. 입장을 바꿔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여보, 나는, 거기 안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거기 안 가겠다는 것은 나 때문인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진짜 거기 가고 싶은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면 알지. 제가 막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한국으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겠다. 뉴스타트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왜 하기 싫은 거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살 수가 없다 이거야.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도 가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고 당신이 안 가도 나도 살 수가 뭐예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뭐예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뉴스타트 안 한다 그래도 자기는 불행해. 왜? 남편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행복하겠냐 이거야. 그리고 뉴스타트를 하러 가면 자기가 불행해서 못 살겠고. 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기도밖에 없어. 맨날 기도하는 거야. 병원에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게 헤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진짜로 나는 뉴스타트 안 간다라고 진짜로 얘기하고 그래도 한번 일단 계속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일단은 계속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그동안 기도했대.
그렇다 했는데 오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어도 불구자가 되어도 내가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뉴스타트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떠난다고 얘기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보, 당신 뜻대로 어떻게? 그러면 뉴스타트 하러 갑시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저는 뭐요? 와, 신났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도 안 간다고 그랬어야 됐었나? 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가자 그래도 그게 가자는 말이 아닌 수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참 골치 아프다고 그거.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가자고 그런 건지. 그 하여튼 저는 막 가자 오케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일단 탁 거기 이제 이사를 간 거야. 그때 이제 집도 없어 집도.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 아주 옛날에 쓰던 병원 건물이야. 그게 결핵 요양소였어요. 그건 이제 거지 같은 그 건물에 이제 그게 병실에서 살게 된 거야 우리가. 그러니 그 호화롭게 수영장 있고 막 이렇게 살다 가니. 현실에 딱 부딪히니 그게 살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 사람이 눈앞이 캄캄한 거야. 자기가 가자 해서 왔는데 뭐예요? 이건 막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부엌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거기서 다 같이 식사를 해요. 단체로 그 직원들이 한 180명이가 되는데 그런데 뭐 영어도 서툰데다가 뭐 남편은 맨날 미국 사람들하고 샬라샬라 싸고 그럼 뭐 그러더니 자기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그러면 돌아가자,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도, 그 당시 이제, 이상구 박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위마에 가서 뉴 스타트를 한다고, 이야, 이상구 박사 참 믿음 좋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끓고 있을 텐데 이상구 박사 돌아왔대. 그러면 뭐 누가 욕들어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만 욕들어 먹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뭐요?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야. 이야, 저도 암담하대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 뉴 스타트가 마누라보다 더 중요한 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게 가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위마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미쳤다 이거지. 그렇죠? 그 돈 잘 벌다가 한 달에 70만 원. 제가 병원 할 때는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막 한 7천만 원 벌었어. 네. 아주 잘 벌었어요. 한 달에 7천. 네. 근데 이제는 뭐예요? 70만 원.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이제 의사로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직원들 한 180명 되니까요. 설거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 당분이 또. 근데 의사라고 안 빼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 옷 이렇게 입고 막 설거지 그 설거지 한바탕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그 이상구 박사 설거지 하는 모습이 KBS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여러분. 자, 이제 돈도 뒤로 하고, 그렇죠? 명예도 뒤로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난리 안 돼. 이 자식이 미쳤다 이거지.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맨날 변지하는 거야. 그때 뭐 이메일도 없고, 먼저 변지지 뭐, 변지. 편지 썼다 하면 이제 이만큼 두껍게 이제 몇 장 쓰는데, 편지를 열어보면요. 편지가 쭈글쭈글해요. 왜? 눈물 흘리면서 쓴 거야. 눈물 흔적이 막. 그러면서 이제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야. 하나님을 저주.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미치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아 부디 부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그 하나님한테 속은 거에서 빨리 해방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간곡한 편지야. 근데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병 났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 제가 뉴 스타트 시작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몰라. 온 친척들이 전부 뭐요? 제가 우리 친척 집안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뭐 서울서도 다 잘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 친척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애들도 많죠. 근데 이제 이 친척들 중에 상구 형님, 상구 오빠가 가장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다 집집마다, 친척집마다 이제 그 애들한테 뭐래요? 상구 형님 본 좀 봐라. 상구 오빠 본 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뉴 스타트 하고부터는 상구 오빠하고 만나지도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면 이렇게 될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시겠죠? 나는 다 계속 잘 지내고 싶지만,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내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요?
이제 나는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이 세상에 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무엇보다도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는 뉴스타트를 미국에서 그 위만서 해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의사로서 하기를 원했던 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고 병도 너무 잘 나. 진짜로 치유가 돼. 물론 나부터도 낫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두고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포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막 그 눈물 젖은 편지, 막 한국서 편지 왔다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 안 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걸 보면 막 전 막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막 답장을 쓸 말도 없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답장을 어떻게 썼냐면 사필귀정이라고 썼어. 그 녹자 종이 한 장에 다 써. 어머니 사필귀정이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5년을 갔어요. 그 우리 어머니 막 혈압 오르고 밥 못 잡수시고 막 거의 막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무리 아파도 뭐예요? 뭐 나중에 뉴스타트만 하면 잘 나을 테니까. 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머니 아파서 뉴스타트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어머니는 뭘 몰라서 지금 아픈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아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다가 그래서 한 5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드디어 한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안식교에서 이제 이상구 박사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뭐 잠실 체육관인가 하여튼 제가 그런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집회를 하러 나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어. 근데 김포공항에 제가 한국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공항에서 붙들고 울어. 아이고 이 자식아, 네 꼬라지가 왜 이러냐. 다 죽어가는구나. 고기를 좀 먹지. 이제 그래서 한국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우리 동생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우리 재수 씨하고 이제 동생하고 어머니는 뒷자리에 앉고. 그런데 한참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주 약해서 몸이 약하면요 머리카락도 약해집니다. 아주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너무 가늘어지고 막 바람 불면 뭐예요? 그냥 휘날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한 5년 하고 나니까 옛날 머리카락하고 완전히 달라서. 새까매지고 색깔도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굵어지고 윤이 쫙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지더니 네 머리카락이 달라졌다. 머리카락이 아주 건강해졌대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동생 집에 가서 네 머리카락을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뭐 일리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번에 무슨 일로 나왔냐? 근데 건강 세미나로 나왔다.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네가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보던 때 중에 가장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옳은 일인 것 같은데 내가 강의를 들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5일간인가 했는데 매일 와서 강의를 듣고 하더니 맨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상구 와서 앉아봐라. 상구야, 그동안 내가 뭘 몰랐구나.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눈이 번쩍 뜬다. 네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다 병다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너한테 맡겼구나. 나는 이제 그거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걸 알았다. 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 건강을 뭐예요? 다 회복시키시고 그러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 엄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네. 와, 해방! 드디어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우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네가 미쳐가지고 말이야 가정도 다 파괴가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당시 우리 어머니 보기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막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모르게 아빠가 이상해졌거든. 그리고 엄마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분노하겠어 하는 속에. 그러니까 이제 큰 애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그 뭐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루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누라는 갚버리고. 자, 그런데 사필귀정이라 모든 것은 뭐예요? 올바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는 혁명가다. 건강혁명가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냐. 그 건강에 네가 혁명가가 됐구나. 그리고 나는 혁명가의 어머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절대적으로 네가 하는 혁명을 지지하며 네 혁명에 동참하겠다.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혁명가니까 가정이 잘 돌봐질 수 있겠냐? 네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이 애미로서 내가 이제는 이해하기로 했다. 와, 이게 무거운 짐이 뭐예요? 다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렇게 저는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자.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 그걸 왜 아내를 왜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의 가장 큰 사랑은 진리야.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내나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들을 뭐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들이 미워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를 미워할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아주 힘든 현상이야. 이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필 귀정을 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내 제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우리 딸이 이제 마약을 아주 지독하게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이상구 박사는 말이야 자기 자식들이나 돌볼 일이지. 그런 욕 안 들어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뚝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죠? 이제 내가 다시 병원 가서 일할래.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 가서 아빠가 돈 잘 벌면 옛날 같이 돈 잘 벌어 가지고 또 벤츠 사서 타고 댕기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말이 뭐 돼야 안 돼? 이것도 말이 안 돼. 옛날에는 그런 게 말이 된 것 같아도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 도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빠 우리는 아빠를 다시 사랑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참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못되게 하고 이제 아빠를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아빠를 더 힘들게 하려고 어떻게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걔네들도 걔네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악령이 이 이상구를 더 이상 뉴스타트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 벌리는 뭐요 시험이다 이 말이야 시험 그 시험을 나는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애들이 너 불쌍해.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놔도 화날 거요, 안 날 거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말이야, 모든 게 말이야, 행복이 다 무너졌다 이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딸이 감옥을 가게 됐어. 제가 감옥에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검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검사님이 안 된대. 얘는 죄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빠로서는 감옥에 보낸 게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 얘는 이게 극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요. 얘는 너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감옥 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얘는 막, 그 당시에는 막, 이게 막,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어. 얘가 뭐까지 했냐면, 마약을 이제, 마약을 팔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나쁘다. 이걸 그냥 초범이니까, 그냥 대충 뭐 집행유예로 끝나다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도 안 맞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감옥에 갔어. 와! 이제 막, 난동을 부리고, 뭐, 고함을 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마약을 하고 아빠를 이렇게 몸살게 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빠도 참 힘들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아빠도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 마음이, 네가 선택을 달리해서 하나님께로, 이 아빠한테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준다. 근데 여가 이제 실제로 감옥에 간 거야, 이제. 가서 감방에 탁 한 걸음 딱 들어서니까, 무슨 생각이 탁 났냐면, 나의 선택의 결과가, 나를 이 감방으로, 뭐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야. 그걸 이제 여가 탁 깨달아. 뭐 아빠가 저 감방에 쳐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쳐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가 매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 감방 끄정 오게 됐다는 걸 얘가 탁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이렇게 악한 나도 다시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여기서 이 감방에서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조그만 감방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자기를 쫙 비추는데 진짜 사랑의 빛 같더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방에 들어와도 나를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를 그냥 그대로 거기서 체험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애가 뭐요 확 변해버렸다고 근데 감옥에서 보니까 이상하거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애가 조용해지고. 그래서 이게 정신 이상인가? 그래서 이제 걔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참,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요즘 이 기독교를 자꾸
도와주지 않죠, 정부에서. 그래서 참 그 좋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미국인들 중에. 근데 그래서 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 인터뷰한 그 감옥에 간수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너는 하나님을 만났다. 뭐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오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가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변했으니 한번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감옥살이를 시키지 말고 집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올린 거야. 이제 법원에서 나와서 애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석방을 해줬어. 네, 석방을 해줘가지고 세상에 우리 딸이 발찌를 차고 이제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다 그 위성으로 위치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범위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되고 네가 갈 수 있는 데는 학교를 가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면 학교만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를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3년을 했어요. 3년 다 하고 이제 심사하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법원에서 보니까 놀랐거든. 사고를 한 번도 안 친 거야. 대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사고를 이제 들을 치는데, 얘는 사고를 한 번도 안 쳤어. 그런데 성적표 보자. 올 A.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서, 자, 얘가 공부도 이렇게 잘했고,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아무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얘를 그냥 그대로 이제 내보냈다가는 전과 기록이 남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아주 깊이 상의해가지고, 이런 애는 전과 기록을 없애주고 그냥 경범죄 기록만 남기고 감옥 기록은 뭐요? 범죄 기록은 전부 말소한다. 라는 판결이 났다. 이야, 역시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해. 인간이 해결 못하는 병도 암도 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집어 던진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이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 내 제자 되고 싶어? 오연숙이? 네. 그러면 보자. 좀 보자. 너 남편 버릴래?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다 버려. 너 어머니, 아버지 다 버리고 와.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제자가 될 만큼 그만큼 이 진리가 너희 부모보다 더 중요하게 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너 참 앞길에 고생이 많고 오해도 많이 받게 됐구나. 그렇다면 같이 가자, 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단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글자대로만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대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던 것들이 이제 나보다 내가 제일 중요해서 나보다 덜 사랑하게 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조건으로 내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간간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 어머니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를,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옛날보다 진짜로 더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